안녕하세요. 금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시 용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안동역기름에 와보았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1975년 8월 1일 근오곤 허분자 회장님께서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에서는 보리와 옥수수를 재가공해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에서는 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이와 같은 공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신 근오건 회장님을 만나 뵙고 주식회사 안동역기름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안동역기름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안동역기름. 네. 그 다음에 안동보리차. 네. 또 안동옥수수염차. 네. 또 누룩. 네. 각종,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리하고 밀하고 옥수수를 가공해서, 예, 상품을 만들어낸다, 그죠? 예, 예, 예. 제품이 다양하겠다, 그죠? 예.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76년도부터 네, 했습니다. 예. 오래되셨다, 그죠?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농산물을 이제 계약 재배를 해서 가지고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우리 보리는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그냥, 네, 농가에 수매해가지고 농협에 수매하면, 네, 매달 유통공사에서 했는데, 하미 F 개발 전기부터, 네, 수매가 없어져 버려요. 아, 수매가 없어졌어요. 예, 그 직접 농가하고니까 전부, 예,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야 된다, 그죠? 예, 직접 합니다. 아, 예. 과거에는 우리가 보리 수매를 많이 했었잖아요. 밀 수매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 제도가 없어지고부터는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농가하고, 예,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예, 직접 계약 재배. 1년 푸실 물량을 항시 지금 여기에는 지금 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뭘 말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요거 이제 질금을 발화를 시켜가지고 태양광 하우스 안에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아, 밀을 발화시켜가지고, 예, 예, 밀로 만든 엿기름이다, 그죠? 밀, 예, 밀로, 요거는 밀로 만든 거고요.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요쪽은 보리고요. 아, 여기는 이제 또 보리고요. 예, 예, 예. 요건 보리고요.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집에서 엿기름 낼 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방식이 똑같아, 그죠? 예, 더 크게 이제, 예, 했다는 이제 거고. 많이 크게 한다, 그죠? 이제 또 위생적으로 발화 시킬 때 좀 옛날하고 좀 깨끗하게 잘 하는 거죠. 발화 시킬 때부터 세척하고 기계화로 되기 때문에, 예, 깨끗하게 해서 소독까지, 예, 해서 지금 한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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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자연 건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조기 일려니까, 네, 이 당분이 날아가고 단내가 안나요. 아, 그래서 자연건조 시키면 또 힘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력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예, 제품이, 예, 좋습니다. 아, 예, 옛날과 똑같습니다. 네. 예, 자연건조. 그러면 이와 같은 그 건조 하우스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있는 게 마구 18동입니다. 예. 엄청나게 크네요. 예. 그럼 이게 일례 건조 시킬 때 뭐 톤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요거 한, 요거는 이제 한 60m 밖에 안 되는데, 저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100m. 앞에 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그건 전부 100m 짜리가, 예, 16동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건조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요새 봄 날씨 같으면은, 예, 한 3일, 4일 정도, 5일이면 되고요. 4일 정도면 되고요. 예, 5일 정도, 예, 건조되고. 숫자기에서 이제 물탱크에서 소독해서 발화를, 예, 시킨 다음에, 예, 예, 그 발화된 것을 다시 건조장으로 가져와서 건조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또 분쇄를 한다, 그죠? 예, 예, 분쇄가 포장 나가. 분쇄에서, 예, 이제 포장을 나간다. 예, 예, 예. 요사이 이런 기름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이제 우리 이제 물역 공장이라든가 이제, 아, 역 공장으로 많이, 예, 또 아니면 그 비락 식혜 같은 데나, 아, 식혜, 예, 예, 예. 그런 데도, 아, 우리가 그러고. 이제 음료 만들고 연말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엿기름은 보리 엿기름만 알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 또 밀이 있네. 밀은 뭐 특별한 또 장점이 있습니까? 예, 밀즐거면은 옛날부터 이제 이 당도가 밀이 더 달아요. 아, 더 예, 더 달아요. 달고 하기 때문에 네. 예, 밀즐김이 더 당도 훨씬 높습니다. 예. 근데 요사이는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밀은 재배한 게 없기 때문에 밀즐금 밀은 우리가 미국산을 아, 가져왔습니다. 국산이 없었기 밀만큼은 때문에. 예, 예. 국산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거는 미국에서 가지고 미국산에 가고요. 보리라든가 옥수수는 전부 이제 국산으로 다. 예, 전부 국산. 예, 옥수수도 미국산이 들어옵니다. 아, 미국산이 좀 예.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당도가 없고 미국산 제품은 옥수수는 고수질 덜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국산이 제일 낫다, 그죠? 국산이 고수고 맛이 훨씬 나기 때문에. 예. 또 가격도 비싸겠네요. 예, 가격도 비싸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하시게 되면은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미국산하고 한 킬로당 한 300원 차이 아, 납니다. 300원 차이 나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럼 계약 재배하면은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지겠어요. 농가 소득이 올라가니까요. 저는 예, 좋아지죠. 근데 그렇죠? 이제 한 2년, 3년 사이는 조금 워낙 과잉 생산돼가지고 아, 최근에요? 조금 예, 시세가 조금 내려가, 아, 내려가요. 예, 지금은 네. 원래부터는 아무나 시세가 좀 양이 좀 덜 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는 좀 양이 좀 많이 모자라 싶은데 안 그래도 계속 그 계약 재배하려고 아, 제가 지금 예,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 안동에 해갖고 모자라면 영양 옥수수는 안동에서 영양 예. 안동에서 모자라면 해가 모자라면 영양도 하고 네. 봉화도 하고 네. 또 예천도 하고 저 뭐로 도모 이 그래도 모자라면은 한 강원도까지 예, 강원도. 그러면 예. 수매 양이 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옥수수 같은 건 한 5만 가마 있어요. 5만 가마 예, 정도 쓰고요. 예, 보리는요? 보리는 보리차하고 볶는 게 막 한 7만 가마, 한 8만 가마 정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그죠? 예, 예.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여기 뭐, 이거 원물로 또 그냥 막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예. 예. 아이고, 회장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해 놓으시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되고요. 또 농가에서는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또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우리 영예 같은 데 가면 참 네. 좋아 그래요. 막 그 네, 지역에 참 보리를 싹 다 팔아주고 또 네. 밀양 같은 데도 보리를 밀양 무한농역 같으면 17,000 가마 정도 네. 또 뭐 옆에 주변에도 뭐 만 가마 정도 있는 데를 우리가 싹 끌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영역 것도 거의 싹 다 끌어오고. 네. 농민 입장에서는 팔로만 해결이 되면요. 생산하는 건 크게 문제를 안 되거든요. 네. 생산만 해놓으면은 팔로만 보장된다면 농민들은 정말 행복하시거든요. 예. 팔로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예. 가격이 불안정되고 예. 또 팔리지 않아가지고 또 재고가 남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농산만 마이마 전화는 어떤 수단을 해서도 다 재고 다 받습니다. 아, 받아가지고 뭐 예. 그런 이제 빚을 나가지고 원래 또 한 못하면 좋은 창고 또 우리 좋은 창고 창고에 또 넣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창고도 예. 아주 큰 게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제 생산만 해놓으면 물건은 다 사들인다. 수매해가지고 하나 놨다 또 모자라면 또 그 비축하고 요리하기 때문에 예, 예. 예, 항시권에 해놓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안동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공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런 업종은 이제 저 하나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안동이 농산물의 6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회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